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궁금해서 알아보는 이야기. 시대별 인기 직업은 뭐였을까? 먼저 1950년대 인기 직업은 타이퍼였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 처리에 타자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이 원활해지면서 타자기 사용이 줄었고 그에 따라 타이퍼라는 직업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타이퍼뿐만 아니라 전화교환원 역시 1950년대에 인기 있던 직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과거에는 교환원을 거쳐야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전화 교환 업무, 전화번호 안내 및 정보 제공, 장거리 전화요금 계산, 그리고 비상시 경찰서나 소방서와의 연결을 보조하는 것이었는데요. 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전 인기 있었던 전화 교환원은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과거 인건비가 낮았던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 형태에 치중했는데요. 값싼 노동력으로 가발이나 섬유를 수출해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60년대. 그래서 가발이나 섬유 산업이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 여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 여성들의 희망 직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안내양인데요. 당시 도시에 상경한 여성들의 희망 직업으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 있었던 직업이자 한때는 구급공무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던 직업이라고 하네요. 197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있었을 만큼 무역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당시 종합상사를 다니는 무역회사 직원이 최고의 결혼 상대로 꼽힐 만큼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만큼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시기인데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반도체 관련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높았고 대우도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엔지니어가 8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기 직업을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